내가 오늘 예능이 처음이니까 잘좀 해줘. 눈빛이. 눈빛이 무서워. 너무 무섭더라고요. 그래서 휠체어가 너무 귀엽다. 예쁘게 생겼네. 야, 너 제대로 물었더라. 나는 일단 아니고. 사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악역을 조금 많이 해오다 보니까 제가 악역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. 이제 좀 선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. 근데 이번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. 근데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. 너무 잘 돼서. 이런 악역은 괜찮다. 이렇게 좀. 식당에서 밥 먹으면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많이 하세요. 이모님이 고기 이제 구워주시거나 하실 때, 뭐 보검이는 좀 착하드나, 뭐 이런 식으로. 부모님 마음이에요. 그러니까요. 그럼요. 아빠 조용히 좀. 예. 둘이 있을 때 얘기하라고. 예. 부모님이 오늘 미국에 나온다니까 뭐라고 그러세요? 너무 좋아하십니다. 저희 누나가 이런 예능 프로그램을 너무 잘 챙겨본 편이라서 너가 어떻게 미우새 미우새를 봐. 미우새 어딜 나가니요? 스튜디오에 나오겠다니까 너가 나갈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. 예. 지금까지 악역만 해왔는데 실제로는 로맨틱 코미디를 또 하고 싶어 한대요. 그래서 차기작 그 캐스팅을 위해서 우리 김은숙 작가님의 작품 속의 명대사. 상대역은 아무래도 우리 토니 어머니랑 시크릿 가든 현빈 씨의 명대사죠. 이옥지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나? 작년부터? 작년은 너무했다. 76살부터. 자, 두 번째 상속자들 이민호 씨 대상자. 혹시 나 너 좋아하냐? 안내. 혹시 나 너 좋아하냐? 다음은 그럼 우리 저 경환이 어머님한테 이동건 씨 대사입니다. 이 안에 너 있다. 이 안에 신이 있다. 신이 안엔 누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안에 신이 있다. 신통했다. 이렇게 해주는 게 쉽지 않은데 박수 한번 주세요. 어머님들 앞이니까. 근데 거기에 두 분 더 하지. 두 분 대가리. 기다리고 계셨는데.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셨는데. 준비한 게 여기까지래서. 그러니까 준비를 하면 다섯 개 해주세요. 네, 네. 알겠습니다.